저분 아니야? 조심하세요. 어? 저분 아니야? 저 잠깐 누구셔? 어?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어? 이거 왜 못 들어와? 우와. 어? 왜 못 들어와? 이거 왜 못 들어와? 우와. 어? 왜 못 들어와? 어? 이거 못 들어와. 어, 자전거 조심해. 선배님! 어? 어? 이거 못 들어와. 어, 자전거 조심해. 선배님! 자전거 조심해. 이선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선배님! 해줘! 나 갈게! 앞구등 오렌지죠? 갈게, 오빠! 나 성도 오렌지족이야, 오빠. 성도 오렌지족이야, 오빠. 은지야! 성도 오렌지족이야!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형님. 와, 여기 계셔. 박진 선배님 오셨다! 아니, 아니 오빠, 성도에 사는 건 대한민국 국민 다 알잖아. 아유, 그렇게 됐어. 이사 간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아유, 얼굴이 피셨네요. 이제 기사로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 살긴 너무 좋죠. 와. 배우도 하시고 가수도 하시고 아, 예, 예. 콘서트도 하시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너무 선배님 너무 오랜 아니 뭐, 얼마 며칠 전에 뵀는데 또 뵀네. 아, 우리 또 광고에서 만났잖아. 우리 또 같이 광고 찍었어요, 이번에. 진짜? 아, 아우. 핫한 사람들만 찍네요. 아, 선배님 덕분에 또.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이즈 영훈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 되게 엘레강스하다, 말투가. 어, 갑자기 해요. 처음 보니까. 무슨 패션인 거예요, 형님? 아니, 요즘 뭐 저기 희선이가 맥도로로 네. 복고로 또. 아니, 근데 무슨... 딱이다. 아니, 또 우리 희선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지. 누구? 야. 내 선배님 아닙니까? 어, 다리, 다리가 너무 이쁘죠. 어머, 잠깐 네. 스케니지이구나. 아, 아, 스케니지. 아. 롤러장 같은 데 갈 때 입는 룩 같아요. 아, 그럼 맞아, 맞아. 런던 나이. 아유, 따라리라. 런던 런던 나이. 아버지 마시노. 아버지 마시노. 와,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니면은 좀 어떻게 구경을 어디, 좀 뭐 어디 갈 만한 데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가시는 거 그래, 그래. 이거는 우리 타요? 그래, 희선이 타라. 희선언니 타세요. 아니, 은지 일로 와봐. 이제 가운데 와봐. 아, 언니 타, 언니가 타요. 이거 굴려요, 오빠? 어, 돌려. 해요? 봐봐, 아니, 핸들만 틀어. 핸들만 틀어. 됐어. 내가 조선의 오렌지족이다! 이야, 올라간다. 인력거 같아. 다 왔어. 인력거? 오케이, 도착. 아유. 너무 오랜만이지. 아, 그러니까 언니가 인천 하면 생각나는 오빠가 난 딱 한 명. 광규 오빠밖에. 아, 대박이다. 아니, 그리고 송도 다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오빠 송도에서 진짜 상 줘야 돼. 그럼 아니 진짜 인천 송도 신도시 홍보대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사 좀 그만 났으면 좋겠다. 왜요? 네. 오빠가 말을 많이 하고 다녔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한 적 없어. 나는 그냥 56년 만에 집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치. 그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컸지. 아, 맞네. 맞아요. 그럼 여기 송도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년 6개월이죠. 2년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진짜요? 왜 이렇게 10년은 산 것 같은 느낌이지? 저도 엄청 오래 사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형 뭐 살고 안 살고 뭐가 이렇게 궁금하냐. 빨리 이거 오렌지나 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 살고 안 살고가. 그럼. 주변에 연예인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많죠. 여기 송도 신도시에 연예인분들 많이 살아요? 인천은 많은데 송도는 많이 없죠, 오빠. 송도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다. 현영 언니. 많아. 현영 언니. 여기 송신도시에 산다. 내 옆에 성동일 선배 살고. 성동일 선배님? 빨간 양말. 성동일 선배 여기 계시는구나. 빨간 양말? 언제 때 빨간 양말? 빨간 양말? 언제 때 빨간 양말? 아니 근데 오빠 여기... 은팔 아빠. 은팔. 그래. 세느강이에요, 세느강. 세느강 같아. 느낌이 근데 여기는 진짜 외국 나와 있는 것 같다. 되게 잘 지어놨다. 너무 잘 해놨다, 진짜. 저도 송도 살거든요. 너 송도 살아? 네, 부모님이 다 송도 살아. 어디 사는데, 송도 어디? 저 인천대 입구역 바로 옆에. 아, 그래? 네.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아, 진짜요? 어. 저 학교도 여기로 나왔어요. 어디? 연송고등학교라고.
그 연총? 연송고등학교라고 여기에 송도에 있어요? 네 맞아요 송도에 있어요 그 어? 학교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가 생긴 지 한 10년밖에 네, 안 되는데 저기에 있어요 야 광경은 송도 잘 몰라 그냥 아니, 여기 투자로 샀다가 잘 안 된 거지 근데, 야! 근데... 야! 투자로 못 투자 야! 투자로 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야, 살려고 산 거야 그 전엔 어디였는데? 그 전에는 강남사였지. 그러니까 아~ 강남의 송도가 아~ 그럼. 그러면은 맞네. 근데 선배님 부산은 고향이죠. 근데 선배님 부산은 고향이죠. 어 부산 고향이죠. 아 고향은 부산. 네. 강남 살다가 송신. 네. 예예. 예. 근데 희설 언니랑은 두 분이 엄청 그러니까. 친해 보여요. 어? 아 우리는 어. 그 참 좋은 시절이라고 드라마. 어. 그 진짜 참 좋은 시절이었다. 어 그렇죠. 촬영하면서 매일 점심 저녁 주말이라서 굉장히 녹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서진이 오빠, 어. 승수 오빠, 어. 광규 오빠, 저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 점심 저녁 같이 먹어요. 같이 그 먹고. 세트 촬영 때는 늘 같이 이제. 서진이가 또 밥을 잘 쌌어요. 맞아. 그렇지, 그렇잖아. 맞아, 맞아. 희선이도 한 번도 안 쌌잖아. 어, 뭐래? 아니, 서진이가... 서진이 오빠 아니면 나 아니었어? 거의 오빠, 오빠가 안 쌌지. 나도 가끔 쌌어. 누나 진짜 화났는데. 오빠가 안 쌌지. 근데 영훈이 딱 보니까 나 초등학교 맞죠? 때 얼굴이 있네. 네, 나도 그 생각을 감사합니다. 그지 약간 좀 닮지 않았어요? 네, 완전 닮았어요, 형님. 일어나시죠, 이제. 약간, 아니, 느낌이 있어. 너무 많이 변했네. 너무 많이 변했어. 아, 약간 동공 색깔이 비슷해. 제가 또 송도 사람이니까 또 알아본 데가 있습니다. 광규 형님 만나러 왔는데 영훈이가 리드하는 것도 재밌네요. 아니, 나는. 사실 제가 더 오래 살긴 했으니까. 아니, 그래. 그렇지. 네가 형님이지. 네. 어떻게 형님입니까? 영훈이가 좀 이끌어줘. 그래, 가자. 갑시다. 가시면 됩니다. 가자.